안녕하세요. 퀸입니다. 구로미입니다. 제가 언박싱에서는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안에 구성을 열면 거울, 그리고 립두 가지, 그리고 아이섀도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여기에서 아이섀도랑 립두 제품만, 거울은 필요 없죠? 짜잔. 아, 이렇게 잘 보여야 될 텐데. 이렇게 요 구성으로 제가 오늘 간단하게 메이크업을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 베이스만 했고요. 열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퍼플 느낌이 많습니다. 물론 여기 핑크, 약간 핑크, 모르겠다. 컬러의 용어를 많이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로 메이크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마멜입니다. 마멜 파우더. 파우더는 해줘야지. 자, 오늘 카메라 배터리 이렇게 배터리 부족 뜨기 전에 최대한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에 얘가 브라운이거든요. 얘로 눈썹을 그리겠습니다. 어려운 거는 없죠. 그냥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아, 클로즈업. 깜빡했네. 아, 이거 저기 생각보다 너무 두껍게 그렸나? 제가 하다가 이렇게 한 가지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말을 해야 되니까 아, 집중이 안 돼요. 근데 이런 것도 연습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연습을 해야 나중에 익숙해진다. 근데 가루가.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항상 신경을 쓰면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이상하게 그린 것 같아. 모르겠다. 그리고 여기서 잘 보일라나 모르겠어요. 자, 다시 간다. 귀찮아 죽겠어. 자, 이 중에 요 가운데, 윗라인의 가운데가 가장 밝은 색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색이라고 할까? 베이지? 요걸로 눈 두덩 전체적으로 해발라줄게요. 근데 금방, 어우, 씨. 얘는, 그러니까, 마이 멜로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발색 자체가 여러 기업 해주는 쪽이 좋다고 했죠? 근데 크롬이 얘는 그냥 훅훅 표가 팍팍 나는 그런 느낌? 굉장히 편하네요. 전체적으로 해주고요. 그리고 자, 또 보여드려야지. 여기 보면 전체 중에 요 윗라인, 얘가 조금 더 어두운 색이고요. 어두운 핑크라고 할까? 그리고 얘는 조금 약간 더 밝은 핑크. 요두 가지로 전체적인 음영 한번 넣어줘 볼게요. 일단 아까 말한 밝은 색. 그러니까 오, 뭐랄까? 어머머. 아까 제가 그두 가지 중에 조금 더 밝은 애라고 했죠. 지금 여기 조명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글리터한 그런 펄이 아니라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발색이라고 할까? 오, 되게 예뻐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한계가 있다 보니. 자, 요렇게. 얘도 밝아서 눈 전체를
이렇게 돌려주는 것도 가능하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살짝 조금 더 진한 거 핑크라고 했죠? 걔로 살짝 어두운 부분, 살짝 좀더 뭐랄까 쌍꺼풀 라인. 제가 지금 쌍대를 놓쳤죠? 제가 가끔씩 액정 보면서 합니다. 쌍꺼풀 라인 쪽을 살짝 조금 더 넣어줍니다. 병화 난다. 살짝 더 덮이는 느낌 있죠? 오케이. 제가 화장이 뭐 저기 지금 화장 배운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저는 즉흥적으로 그냥 바로 드립을 칩니다. 일단 제가 양 조절 같은 걸잘 못해서 그런지 여기 요렇게 살짝만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전체 중에 요 녀석, 얘가 약간 어두운 보라거든요. 아주 아주 저, 뭐랄까 굉장히 어두운 보라색입니다. 얘로 얘는 어느 정도가 나올지 살짝만 해보고 아하 어느 정도로 발리는지 대충 알겠다 싶으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제 메이크업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하는 스타일이 딱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눈꼬리 쪽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주죠. 이렇게 주면서 이런 느낌? 진하게 할 생각은 없어요. 가급적이면. 제가 좀 이게 안 좋은 버릇이라고 할까? 하다 보면 진해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부드러운 느낌도 해보고 싶어. 요 라인은 넣어주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더더 빠른다기보다 이렇게 퍼뜨려준다 느낌? 그리고 뒤로 갈수록은 이렇게 좀 진하게 해주는 편. 그리고 위쪽 쌍꺼풀 라인이라고 할까요? 요런 거는 제가 아직 좀 욕심이 있어서 요런 거는 살짝 살려주는. 제가 지금 뭐 펜슬이나 이런 게 아니라 브러쉬로만 하다 보니까 깔끔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계속 같은 컬러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눈 밑에 음영 살짝 넣어준다는 느낌만. 저기, 뭐 특별히 더 어두운 색깔 안 써도 되겠어요. 요걸로 충분히 되겠다. 마이 멜로디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밝은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발색이 좀 확실한 편이라 크롬미가 확실히 제 메이크업 취향에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둡게 여기 좀 모자란다 싶으면 조금 더 넣고 이 정도? 라인만 조금 더 잡아줄게요. 그리고, 자, 또 보여드려야지. 아, 귀찮은데, 그래도 보여드려야지. 가운데 여기가 펄이 있는 애거든요. 펄이 들어가 있는 보라색입니다. 얘를 이번에는 손가락으로 할게요.
여기 가운데, 여기. 예쁘다. 그러니까 반짝이가 과하지가 않아요. 반짝이라고 하니까 좀 유치한가요? 응. 제가 좀 인위적으로 붙이니 쌍꺼풀 테이프 있는 부분은 잘안 붙는데 피부 있죠? 내 피부에는 잘 붙어요. 착색이 잘 돼요. 붓으로 표가 있으려나? 자, 이렇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요 햇눈 아이 메이크업 상태입니다. 괜찮죠? 여기서 더 아이라이너 같은 거를 강조를 주고 싶은데, 참자. 오늘의 목표는 말 그대로 이것만 하는 거니까. 그럼 반대쪽도 하고 올게요. 이렇습니다. 제가 더는 강조를 안 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상태고요. 이제 립을 해볼 겁니다.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두 가지가 멜로디랑은 달라요. 둘다 어두운 계열이야. 근데 지금 아래쪽에 무슨 표시도 없어요. 그러니까 글자가 적혀 있긴 한데 제가 시력이 안 좋습니다. 원래 제가 좀 안경을 쓰는데 지금 안경을 없이 촬영을 하다 보니까 무슨 컬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둘 중에 하나. 약간 좀 진한 붉은 느낌이죠. 처음에 이렇게 액상 상태로 싹 발렸을 때 느낌이 혈흔 같아, 정말. 근데 퍼트려주니까 또 별로 안 진함. 이렇게 해서 저는 입이 좀 작은 편이다 보니까 립 바르는 게 굉장히 좀 어색해요. 오버립을 해주는 경우도 있기는 하고 뭐 그렇긴 한데 저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정을 좋아하거든요. 이번엔 다른 걸로 해볼게요. 얘도 비슷한 느낌인데 얘가 더 밝을지 어두울지 모르겠어요. 아까 걔는 약간 블러드 피 같은 느낌이라면 얘는 거기서 약간은 좀 주황색 벽돌 느낌? 그러니까 블러드 컬러, 블러드 레드 느낌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얘가 더 높다. 근데 화면 속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딥한데? 처음에 얘 있죠? 약간 좀 블러드 타입 얘로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다. 아까 걔 있죠? 약간 밝은 벽돌 애로 베이스를 퍼뜨려주고 가운데를 요 약간 좀 진한 붉은, 어두운 붉은색 얘로 가운데를 이렇게 포인트를 주는 게 음영을 넣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뭔가 글로시하게 가고 싶다면 투명 립 글로즈나 펄이 들어간 걸 발라주면 되겠죠. 그 흔한 아이라이너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자,
자, 이걸로 끝. 땡. 메이크업은 끝났겠다. 이번에도 가발 써볼까요? 쓰고 올게요.